어제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 콩국수 진짜 먹고 싶더라고. 나도 먹고 싶더라고. 그래서 내가 집을 전부 뒤져봤지. 짠. 이거 뭐야? 콩물가루, 두부, 두유, 구운 검은 콩인데 이 재료 중 일부만 있으면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네 가지 버전의 콩국수를 만들 수 있어. 콩국수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였어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같이 쿡. 정말 정말 제일 간단한 첫 번째 콩물 만드는 법은 바로 콩물가루야. 이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. 아참, 자기 콩국이 진해서 면에 걸쭉하게 같이 묻어 올라오는 스타일 좋아하지? 맞아. 기억해줘서 기분 정말 좋은데? 당연하지. 콩물가루 450g에 물 1.2L 정도 섞어주면 딱 자기 스타일일 거야. 첫 번째 콩국 완성! 벌써? 에이 설마. 진짜 완성이야. 신박하지? 그리고 두 번째 콩국 만들기 전에 곰돌이 틀에 넣어서 냉동실에 좀 얼려둘게. 좋은 방법인데? 나 얼음 녹으면서 콩국 묽어지는 게 싫어서 얼음 빼버리거든. 그치 그치 맞아. 자, 두 번째, 두부의 물기를 잘 제거하고 첫 번째로 만든 가루 콩국에 같이 가는 거야. 콩물가루가 없으면 두유 사용해도 되는데 가루 콩국하고 가는 게 훨씬 고급진 맛이 나. 두 번째도 벌써 끝이라고? 응, 끝. 자, 그럼 세 번째 간단 콩국 바로 출발할게. 이 볶은 검은 콩을 가루 콩국 또는 두유 우유하고 같이 넣고 갈아버리면 끝.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해. 맛있겠다. 자,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콩국을 섞으면 끝나. 결국 가루 콩국에 두부, 검은 콩이 몽땅 들어간 거지. 그리고 소금 간은 기호에 맞게 미리 약간 해두면 좋아. 네 가지가 순식간에 다 완성이네. 상황과 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응용하면 되겠다.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. 냉장고에 빨리 넣어두고 저녁에 같이 먹어보자 우리. 자기야 고생했어. 시청자님들 이따 봬요. 콩국수면은 중면을 사용하는 게 더 맛있어. 이번엔 중면 굵기 메밀면으로 할게. 잘 삶아서 찬물로 헹구고 이렇게 네 개 그릇에 잘 나눠 담. 첫 번째 콩물을 살살 붓고 곰얼음 빼서 안 치고. 곰얼음 너무 귀여워. 귀엽지. 자, 오이채 토마토도 올리자. 나머지 3개 콩국도 똑같이 해주고 마지막으로 검은깨 솔솔 뿌려주면 완성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얼음도 콩국이라 너무 좋다. 김이상궁 갓치국 먼저 맛볼게. 자, 첫 번째 가루 콩국 먼저. 분식점에서 먹는 바로 그 맛이야. 아주 익숙한 맛인데. 두 번째 두부 넣고 간 거. 와, 오호, 고급스러워졌어. 생콩 삶아서 만든 맛이 나는데. 세 번째 콩국 간다. 바로 검은 콩하고 간 건데. 자, 이건 선식 맛이 약간 강하게 올라긴 하지만 충분히 콩국수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때는 좋을 것 같아. 자, 네 번째 전부 다 넣고 간 거지. 가루 콩국, 두부, 검은 콩. 좋아 좋아. 고급스러운 맛에 검은 콩 때문에 그런지 고소한 선식 맛이 살짝 섞인 것 같아. 느낌 좋아. 나 못 참겠어. 촬영 빨리 끝내자. 빨리 먹고 싶단 말이야. 그래 그래, 남은 면으로 빨리 새로 만들어줄게. 자기야 맛있게 먹어. 오늘도 정말 맛있다.